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참 귀중한 우리 동화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십니까?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이 책은 동화책인데요. 사실은 읽어주는 엄마 아빠가 더 감동을 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주인공은 큰 사과나무와 어린 소년입니다. 소년은 시간만 나면 숲에 들어가서 사과나무 따먹기도 하고 이 사과나무의 잎을 월계관처럼 이렇게 엮어가지고 왕관으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 가지를 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도 하고 또 피곤하면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기도 합니다. 나무는 이 소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숲에 그리고 이 나무에게 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오래도록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이 된 이 소년이 오래간만에 와서는 나무에게 말을 합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데이트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사고 싶기도 하고 나무는 자기의 사과 열매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그리고는 이만큼 안고 가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해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청년이 된 이 소년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도 키우지 않느냐는 거죠. 나무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그 나뭇가지들을 다 가져가라, 내어줍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는 또 행복해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중년이 된 소년이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나는 저 멀리 나가고 싶다. 배를 달라는 것입니다. 배. 나무는 자기의 몸통 전체를 배로 만들라고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무는 또 행복해합니다. 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가 된 이 소년이 힘없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걸터앉을 그러한 그루터기가 필요한 것이죠. 털썩 그 그루터기 밑둥지만 남은 이 나무 위에 앉아있는 이 노인. 그런데 이 사과나무는 또한 자기 위에 깔고 앉은 이 소년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줍니다. 또 줍니다. 계속해서 주고 아낌없이 주는 이 나무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 그리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을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없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주시다가 베푸시고 베푸시다가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결국 그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신명기 21장 23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모든 심판과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다 얼싸 안으셨습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이 풀려졌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편에서 볼 때에 십자가는 이건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먼저는 참혹한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셨어야만 합니다. 로마인들은
제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을 받게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이 십자가형은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인간의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악이 터져나오고 모든 흉악한 모습이 십자가 형틀에 달린 죄수에게는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거 로마 시민권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진 고통과 피 한 방울까지 다 땀 한 방울까지 흘리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도 이렇게 처절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장세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그 친밀한 교제가 십자가에서 단절이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겨울 모스크바에 갔었습니다. 하늘이 빽빽한 구름으로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아무리 장마철에 먹구름 낀다,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회색빛 하늘이 융단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태양빛이 직상광선으로 이게 뚫고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냥 그 회색빛 구름 위에 번져있는 그 태양의 그 느낌, 그 반사되는 그 느낌으로 온 도시가 그냥 그렇게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태가 6개월 겨우 내내 지속이 되니까 겨울만 되면 수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정신병이 걸립니다. 사람은 햇볕을 못 보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려버립니다. 자살자가 속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세먼지로 지금 일주일 고생을 좀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아이고, 우울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힘듭니다. 태양빛을 보면서 좀 걷고 싶은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울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의의 태양과 같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옥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단 한 줄기도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은 이러한 말을 하죠.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지판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리라. 지옥은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이제는 떠나버린 곳. 그런데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면해버리셨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철저한 저주와 심판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입니다. 지옥의 고통을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맛보신 것이지요.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결코 죄와 죽음은 끝까지 붙들고 있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와 사슬을 깨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 이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해버리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복자는요, 자신이 정복한 대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들 성도를 그가 정복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하여 살리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1절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역시 주님은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을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부활입니까? 영으로만의 부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샬롬, 에이레네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이것이 참 기대받깁니다. 막 할렐루야 하면서 정말 죽었다 살아나셨군요 하면서 막 얼싸안고 부비고 막 그냥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뜻밖에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들은 영, 즉 유령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유령으로. 3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언젠가 어느 장례식에서 그 가족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시신을 이거 무서워서 못 보겠다는 겁니다. 함께 살던 할머니예요. 육신이 따뜻하고 생명이 그 안에 계실 때는 쪼글쪼글한 그 할머니 손도 잡고 안아도 드리고 입에다가 음식도 넣어드리고 했었는데 영이 떠나고 이제는 가죽만 남고 차가운 싸늘한 시신만 있으니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은혜 받았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유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바다 그 폭풍을 치는 밤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그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다들 비명을 질렀던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격려하시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야 나를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 않느냐 그러나 만져봐 나 여기 살과 뼈 다 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한 조각 물고기를 드심을 통해서 그들의 두려움을 다 해소를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100% 완전한 영과 육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훗날 영과 육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억압을 받고 또 인종차별로 고통스러워하던 한 흑인 노인이 근심 어린 얼굴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목사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에 저는 여전히 흑인으로 부활을 합니까? 이 노인의 마음을 아는 이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부활할 때에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장혜호 형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활의 그날이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영육이 주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부활의
감격을 맛보는 것이지요. 이 흑인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 그제서야 미소가 싹 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얼룩져 있습니다. 눈물과 곤고와 한숨과 이 사회의 불평등과 불만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부활할 때 더 이상 눈물도 질병도 불완전함도 우리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무결점에 완전한 부활에 새로운 생명을 우리는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회한과 어려움을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니까 이 실감이 안 와요. 그러나 지금 중동 국가, 뭐 이슬람, 뭐 힌두교 국가, 뭐 이런 여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 작년 한 해만 통계에 의하면 3,078명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3,078명. 이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이 온통 무슬림들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서 믿음 지키다 죽음으로까지 나아갑니다.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삼촌에게, 형제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죽음으로까지 나아간 그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그 순교를 감당했을까요?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살아나고 예수 안에서 반드시 나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핍박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에 지금 막 확증을 막 불어넣어주고 계십니다. 손도 만져봐라, 음식도 먹어보시고, 분명히 사흘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금 눈앞에 살아 움직이시면서 놀라운 역사를 베푸세요. 이 부활의 확증을 그들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려고 하질 않으십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이제 확실하게 갖게 된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부활 이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복음의 전파를 누가 하느냐? 이 부활 신앙을 얻게 된 너희가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나는 부활신앙의 증인이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 마르티스 증인, 이 헬라어에서 영어에
마르터,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 흐름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순교자의 자리, 마르티스에서 마르터의 자리까지 그들은 나아가더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 도마 같은 의심꾼은 어떻습니까? 그가 부활신앙을 확실히 체험한 이후에는 자 인도로 나아가서 거기서 순교합니다. 예수님 모르고 나는 몰라 저주까지 하고 욕하면서 그렇게 도망쳤던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리겠느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비슷비슷하게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유배를 갔으니 거기에서 노년기까지 있었지만 그런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부활신앙을 증인이 되어 그들은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다가 하나같이 다 순교를 합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붙잡힐 때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하고 다 모른다고 그렇게 뺑소니 쳤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들어오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맛봤다면 부활신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몰고 갑니다. 우리 이끌어 갑니다. 우리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삶에 놓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 있죠. 눈보라치는 어느 겨울 히말라야 산맥의 한 자루 산등성이를 한 전도자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앞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어요. 가보니까 숨은 아직 붙어 있습니다. 그를 들쳐 없습니다. 옆에 마침 누가 지나가서 여보시오 우리 같이 번갈아 이 사람 들읍시다. 이 사람 살려야 되지 않겠어. 나도 지금 여기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그딴 소리 마쇼. 이 사람은 떠나버렸습니다. 낑낑거리면서 등에 업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마음으로 이 전도자가 산등성이를 넘어갑니다. 다행히도 두 사람의 체온이 이게 서로 연결이 돼서 산등성이를 그 추운 밤 무사히 잘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먼저 살겠다고 혼자 내려갔던 그 사람은 그 추위에 체온이 다 떨어져서 그만 얼어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실화죠. 인도의 전도자인 썬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이 썬다싱은 아주 부유한 힌두교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그런데 아버지는 돈이 많으니까 이 아들을 한번 본때 있게 키워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인 선교사가 세운 기독교 학교에 집어넣었습니다. 거기서 서양문을 확실하게 배워라. 지도자가 되라. 그런데 이 썬다싱 소년이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힌두교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수학을 배울 때, 영어를 배울 때, 뭐 과학을 배울 때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성경 시간이 되면 반발을 합니다. 선생님에게 부딪힙니다. 심지어는 아이들 앞에서 성경을 한 장 한 장 쫙쫙 찢으면서 그것을 불에 던져놓는 쾌감으로 이 아이가 반항을 합니다. 그런데 14살이 되었을 때 이 썬다싱의 어머니가 세상을 뜹니다. 한창 사춘기 때 이 아이는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엄마가 세상 떠나니까 상실감에 깊이 빠집니다.
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생각, 이게 꽉 차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썬다싱이 3일 동안 내가 작정기도 하겠다. 이 기숙학교에서 이 선교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3일 동안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당신이 살아있다면 내 앞에 한번 나타나 보시오. 그러면 내가 믿지만 안 나타나면 나 이제는 살기 싫소. 엄마도 이 세상 없고 인생의 의미도 모르겠고 3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 안 나타나면 마지막 날 아침 첫 차, 첫 번째 기차가 올 때 철로에 뛰어들어서 나는 죽어버리겠어. 첫째 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둘째 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5시에 첫 번째 기차가 오는데 그거 오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4시 30분 이 썬다싱 앞에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태양보다 더 강한 광채로 눈을 뜰 수 없어요. 거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채 사이에 영광스러운 한 인물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그렇게도 핍박하는 예수다. 너 언제까지 나를 박해할래?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세상에 왔노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썬다싱이 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거꾸러져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고. 예수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분은 정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가족이 핍박합니다. 아버지는 가문을 더럽혔다. 막 명예살인하려고 하고 한 번은 도시락에다 독을 넣어가지고 이 썬다싱을 먹여서 피를 토하고 거의 죽어가다가 겨우겨우 살아났습니다. 삼촌, 큰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썬다싱, 너가 예수 버리면 내가 이 은행을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집에서 알몸으로 쫓겨나고 그는 맨발에 옷 하나 걸치고 성경 하나 잡고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산들을 쉼없이 넘으면서 티베트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을 막기도 하고 시체가 가득한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언젠가 그가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묻습니다. 썬다싱, 당신의 가족과 민족 전체가 믿는 힌두교를 버리고 당신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그때 썬다싱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셨습니까?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왜요? 절대 절망인 죄와 죽음의 사슬을 우리 주님이 부활신앙으로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의 근거, 절대 희망인 믿음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통하여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 있고 슬픔 있고 곤고함이 있고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결핍도 있지만 이 절대 희망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기에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왜 우리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나 혼자만 이 부활신앙을 소유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저주와 어두움 가운데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예수님이 직접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이제는 그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울려 퍼지는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우리 마음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거룩한 결정이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맛본 우리들,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무엇보다도 귀한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슬픔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절망인 죄와 죽음과 어둠, 그리고 한탄과 눈물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절대 희망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극복하며 승리의 발걸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귀하고 기쁜 부활의 소식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불신 세상 가운데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